도자기. 오, 도예 공방? 한번 가보고 싶다. 뭐 하면은 잘하긴 하는데 귀찮아서 잘 안 해요. 귀찮지 사실. 네. 만약에 물레가 있는 곳이라면 화병 같은 거를 만들어 보고 싶고.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약간 강박이 있어서 제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편이 없어요, 편이. 이연이와의 데이트. 맞아. 제목 담당이죠. 아 진짜? 우리 제목장. 우리 자기 이연이. 나쁘지 않아. 진짜 되게 싱크빅이다. 이연이 마음에 드십니까? 좋아요.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끝. 아무것도 안 썼는데. 안녕하세요. 박예연입니다. 제가 오늘 나 너무 못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박예연입니다. 베스트이랑 같이 도예 공방에 가서 제가 너무 해보고 싶었던 도자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베스트리를 만나는 것도 기대가 되고, 제가 좀 손으로 하는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도자기도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따 뵐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오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자기 만들러 왔어요. 아니요, 저 진짜 처음이에요.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걔 또 베스트리가 저를 데리고 와주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하게 됐습니다.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은데요. 일단 생각한 거는 제가 요즘 집에서 요거트를 많이 먹어서 요거트 볼? 아니면은 컵? 뭐 그런 것들, 가벼운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좋은 기회다. 네, 회사 돈으로 그릇도 만들고. 네, 회사 돈으로 데이트. 제가 그림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해가지고 조금 자신 있어요. 근데 이랬는데 막 엉망진창으로 막 이렇게. 네. 요즘 저 완전 런닝에 맞들려가지고 저희 집 앞에서 한강에서 런닝하고 있어요. 진짜 좋아요. 요즘 딱 날씨가 밤에 뛰면은 딱 좋은 날씨예요. 여러분도 건강 챙기시길. 아, 네 맞아요. 제가 원래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곧 있으면은 촬영할 단편 영화에 좀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에 명작이라 다들 한 번쯤 보는 영화잖아요. 저요? 저 다 좋아해요. 호러도 좋아하고 다 봐요. 근데 되게 재밌네요 이거. 재밌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맨날 다른데 그래놀라랑 꿀을 넣을 때도 많고, 마트에 냉동 과일 있잖아요. 그거 좀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건강. 건강한 게 최고죠. 노력은 하는데 제일 잘 안 지켜지는 게 일찍 자는 거. 네, 저 완전 올빼미. 고양이들이 낮에 자잖아요. 새벽에 깨있고. 같이 살아서 그런지 걔한테 좀 맞춰진 것 같기도 해요. 네. 하루 정도 집을 비웠더니 바로 그렇게 캣타워를 박살을 내놓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키운 적이 없는데. 이게 괜찮은 건가요? 확신이 없어. 선생님이 다 만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디자인 직접 하셨잖아요? 네. 직접 페달을 밟고 있잖아요. 직접 한 건가? 네. 한 배우 해도 될까요? 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완성.
손을 대본 거에 의의를 두고 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사각형? 이렇게? 살짝 각지게? 귀엽지 않아요? 여름이요? 아직까지는 막 그렇게 여행 계획은 없고요. 저는 에어컨 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저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최대한 안 나간다. 최대한. 최대한 집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다. 아, 저 학교 다닐 때 썼다. 패션과 나왔습니다. 그땐 너무 하기 싫었죠. 과제니까. 손으로 만들어보는 것들이 네. 네. 재밌는 거요? 제가 손에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좀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난이도가 있고 재미도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다 해주셔서 그런가? 네. 고양이. 고양이 맞잖아요. 네. 고양이. 아, 추억. 사진이요. 처음에는 여행 갔을 때 필름 카메라로 남기고 싶어서 했었는데 요새는 여행을 안 가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는 거 친구들 찍어주기도 하고 그거를 1년 뒤나 2년 뒤에 다시 봤을 때 또 느낌이 좋더라고요. 추억 쌓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스타일은 개성이죠. 살 때는 진짜 딱 그 순간에 예쁘다 생각이 들면은 이거를 사는데 입을 때는 보이면은 별로 고민 없이 입는 편인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약간 옷 가지고 고민하는 걸 제가 잘 못해서 그냥 막 입어요. 아! 아, 이게 또 간지지.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다. 네. 바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네. 연기. 저요? 저는 영화를 너무 좋아했고 사실 처음에는 영화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컸어요.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어렸을 때. 근데 어떤 기회가 닿아서 이렇게 카메라 연기를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막 이게 막 어렵다 싶다 재능이 있다 없다 이런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으니까 일단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헤드폰. 음악. 음악. 네, 저는 진짜 많이 들어요. 이제는 약간 달고 다니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없으면 좀 불안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뭔가 혼자 남겨질 때마다 그걸 끼니까 없으면 좀 혼자 집에 가거나 이럴 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전 음악은 진짜 안 가리고 다 듣긴 하거든요. 다 듣긴 하는데 요즘에는 선우정아님 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유라님 노래도 되게 좋아하고요. 비비님 음악도 좋아해요. 재밌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오고 싶을 만큼 너무 재밌었고 교훈을 얻은 게 있다면 액션 페인팅을 하실 분들이 있다면 화장은 안 하시고 머리는 묶으시고 옷은 까만 걸로. 오늘의 교훈. 저희 고양이 그릇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물컵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커피잔 같은 거? 네. 베스트리요? 베스트리는 작으니까 의자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화분같이 이렇게 좀 편하게 앉아있으라고. 네,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도예 공방에 와서 귀여운 그릇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재밌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되게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더위 조심하시고 시원하게 즐겁게 이번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만큼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게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